아이템도 사고 슈퍼카도 타보고 양나 우는 것도 보고 김희진 선수도 만나고 미친 디저트도 먹고 연말 파티도 했다. 와 진짜 귀여워 덕순이 옷. 이거 사러 가야겠다. 또 신사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폴로 강아지 덕순이 옷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또 예쁜 게 딱 그 디스플레이에 돼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시간 없는데 아 잠깐만 보고 갈게요. 하얀 색깔 저 디스플레이에 돼 있던데 덕순이 옷. 어? 어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헤라기 받았냐. 덕순이 여기 옷이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 맞아. 이거 있어요. 하얀색 밑은 안 좋아. 아 그건 그냥 디스플레이구나. 이것도 예쁘긴 하다. 요거 패딩은 지금 요거 하나 남아가지고 사이즈가 스몰이야. 덕순이 엑스라진 이거 진짜요? 걔 얼굴이 작아서 되게 작아. 한 이만해요. 아 진짜요? 하얀 색깔이 참 예쁘던데.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또 놀러 오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동이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전 약간 요즘에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느낌이에요. 어디에 가도 우리를 서로 되게 친근하게 어 연기 엄마 왔어?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점심은 페어링룸에 왔습니다. 와인과 음식을 페어링한다라고 해서 페어링룸이 됐대요. 되게 앤티크한 스타일에 지금 이 순간 진짜 뭔가 외국에 온 느낌이에요. 저희는 2층으로 내쫓겼어요. 아 되게 예쁘다. 여기 대표님이 건축가님이랑 조명 디자이너 부부가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양식이 되게 예쁩니다. 여기는 약간 이런 세팅이 있어요. 한 명이 왔을 때, 세 명이 왔을 때, 네 명이 왔을 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메뉴들이 되게 특이한 메뉴들이 많네요. 페퍼, 소이빈, 파스타, 시금치, 할리 올리오. 그 밑에 다 써있어서 모르는 차이. 고추랑 적양파를 발사믹 소스에 절여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치즈야. 담백한 치즈. 아 이거 뭐라고? 열무김치?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약간 피클로 되어 있는데 소리 ASMR. 되게 기분 좋아지는 맛이야. 어, 어제 진짜 왕드림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아픈 왕드림. 이거 비프 고기를 양념 소스에 곁들여서 찹쌀가루에 튀긴 건데 고기를 이렇게 올려서 진짜 맛있어. 김부각의 고기거든? 되게 기분 좋은 맛이야 여기. 저양파가 좋아. 양파 그 느낌 너무 싫어. 아 진짜 싫어 양파야. 맛있겠다. 골곤졸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골드치즈와 리코타 치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스페페스토를 올립니다. 파덕에서 방금 나온 스타일. 이건 100% 전자레인지 돌린 거 아니다. 다음 메뉴는 항정산 페퍼 매주 파스타. 오 진짜 이런 매주 콩이 이렇게 보이세요? 되게 특이하다. 되게 한국적이면서 뭔가 프렌치로 느껴지고 친할머니가 프랑스 다녀와서 한국에 돌아온 날 해준 음식 같은 느낌? 여기 바나나 퓨레를 이렇게 좀 묻힌 다음에 고기가 단호박 소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맛. 다음 마지막 현미 크리스피. 현미를 이렇게 튀긴 거래요. 이 위에는 아이스크림. 이거는 콩가루. 진짜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싸겠어. 진짜 그냥 커피랑 이거만 먹으러 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여기 또 화장실이 또 되게 어 죄송합니다. 싸는데 화장실도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 되게 특이한 느낌이다. 처음 와보는 느낌. 오늘 찾아온 곳은 여기입니다. 똥카. 아 안녕하세요. 아 재현님이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그 성규 경합 때 기억하시죠? 그 성규 지인 분이 또 계셔가지고 한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성규 지인 분이 여기 자동차 딜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와서 한번 보는 거는 돈 안 드니까.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의 약간 꿈의 차 한번 저 보기만 할게요. 이 실내에 이렇게 와 진짜 모든 차가 다 있네. 이런 것도 파는 건 아니구나. 와 신기하다. 와 진짜 좋은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우. 첫 번째를 보여주시는 진짜 크다. 와우. 와 문도 진짜 커. 뒤에도 진짜 넓어. 여기 그 좌석이 하나 더 있는 거구나. 진짜 멋있다. 나 갈게. 와우.
너무 좋다. 진짜 좋은데요? 이게 근데 지방인보다 더 비싼 거구나. 오. 나 갈게. 오늘 즐거웠어. 안녕. 어, 키가 없었어. 이게 또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지방인만 맨날 보다가. 정말 멋있었던 레인지오버. 오. 드디어 대망의 꿈의 차를 만나 정신을 쏙 뺏긴 헤어몬. 촬영하러 가놓고선 지금 촬영 소스가 이게 전부인 만큼 정신이 혼미한 헤어몬이다. 지금 보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뭐 예상대로 당연히 좋죠. 아무튼 좋은 구경이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저희 아이폰으로 영상을 우연히 찍었는데 혜롬이들이 또 너무 옛날 느낌 나고 좋다고 해가지고 아이폰 14를 하나 했어요. 했는데 여기 판매해주시는 분이 오늘 마침 이런 강좌를 한다고 보고 가달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딱 남아서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30분 동안 다양한 아이폰 카메라 기능에 대해 배우는 헤어몬.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알아가는 정보들이 많은 유익한 수업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꽁냥꽁냥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오니까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꿀팁을 또 하나 얻어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무려 2시 반입니다. 빨리 자야 됩니다. 내일은 멀리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굿나잇. 경찰이 파리에 가서 선물을 사왔대요. 이건 스투시 선크림. 이건 파운데이션 루이비통에서 나오는 톤거울. 아, 어머 귀엽다. 오, 콜. 형아, 이거 예쁘다. 이거 받은 거 아니야? 아니요. 산 거야? 이거 엽서 다 하나로 산 거야. 진짜? 감사해요. 웬일로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줬지? 루이비통이잖아. 너 지금 토시오 같아. 너무 징그러워 눈이. 이거는 두바이. 오늘 나라 갈 때마다 이렇게 사고 싶어. 이 어몽스트가 두바이의 스투시 같은 되게 힙한. 두바이 말로 써있는. 우와, 이상한 말로 써있는 거 아니겠지? 이게 어몽스트라고 써있는. 아 진짜. 이거는 그 두바이. 와 귀여워. 땡큐. 이거 그걸로 써야겠다. 양치컵. 제가 양날의 차를 다 타보네요. 안녕하세요. 공항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마트 지하주차장으로 길을 틀려도 어떻게 마트 지하주차장으로 백화점 있잖아. 틀릴 수 있어요? 뭐라도 사고 싶나 봐. 여기 어디야? 공항에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트 안으로 들어왔어. 정말 최고의 뷰 아니야? 이 정도면. 저는 김치 나베를 시켰어요. 얘는 가장 살 찌는 거 시켰어요. 진짜 도깨비 같다. 둘 다 어제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아니 여행 갔다 온 애들 같대. 무슨 어디 히말라야 갔다 온 애들 같대 지금. 나이가 있는지라 가기 전 든든히 배를 채우고 너무도 피곤한 상태로 비몽사몽 비행기에 올라떠나는 양날과 헤어몬. 저희는 도착했고요. 얘는 뻗어 있습니다. 저는 또 오늘까지 보내줘야 되는 게 있어서 급하게 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에 도착했는데 저희 호텔 1층에 이렇게 따라와. 아, 어떡해? 프라다도 있고. 아, 어떡해. 빨리 오세요. 아, 너무 커. 발렌시아가까지. 어머, 프라다에 왜 이렇게 남자 옷이 많아? 웬일이야. 무슨 호텔이 이런 데로. 어머, 웬일이야. 여기 이러다 봤잖아. 저희는 이렇게 호텔로 올라가고 있는데 먹을 것도 진짜 많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데 와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저희 호텔은 어쨌든 여기고요. 바로 여기에 또 스타벅스가 이렇게 있네. 너무 좋다. 여기 되게 좋은 호텔이라며? 요즘 핫한 호텔. 아. 체크인 시간이 5시부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집만 호텔에 맡겨두고 나온 양날과 헤어몬. 첫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이 뒤져져요. 가치동집이에요. 가치동집인데 메뉴가 딱 한 개예요. 가치동 한 개. 사이즈만 정하면 되는데 사이즈에 따른 가격 변화가 또 없대요. 라지든 스몰이든 똑같은 가격. 저희는 무조건 라지요. 둘 다 똑같이 먹는데 왜 저만 살 찌는 거죠? 얘는 점점 빠지고. 성격이 늘어나. 아 맞다, 예민해서. 저는 푸근해서 살이 찌고. 진짜 너무 맛있어. 전 너무 놀랐던 게 딱 8자리만 있어요, 딱 자리가. 근데 정말 옆에 사람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 느낌. 이게 니 손.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딱 1000엔이에요. 10,000원. 너무 맛있고, 이상하다. 그냥 별거 없는데. 진짜로. 계란, 간장, 돈까스. 아, 이게 메뉴 자체가 하나밖에 없더라. 그냥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옛날에 왔었던 곳인데 아직도 있네요. 그냥 신기하게 가방을 무조건 여기에다가 맡겨야 돼요. 헤어 일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이때다 싶어 여러 가지 구매하는 헤어몬. 이곳은 전문 미용 재료 상가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 외에 전문 미용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 지금 환율이 되게 싸가지고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23만원 정도 안 나왔습니다. 괜찮은 쇼핑이었어. 와우, 여기는 발렌시아가 매장이 이렇게나 큽니다. 와우, 특이한 것들이 진짜 많다. 이런 강아지 제품들도 너무 예쁘다. 덕순 이거 너무 사주고 싶은데 200만원이래요 아, 프라다 매장도 진짜 크다. 와우, 해외에는 확실히 이런 강아지 용품들이 진짜 많아요. 야, 이거 잠바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야, 이런 티셔츠도 있어. 어떡해? 이거 보지 말고. 야, 이거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이 회색깔 잘 어울릴 거야, 100%. 82만원? 나 그 정도 아니야. 지금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충격적. 호텔이라고 하지 마. 너무 충격적인. 지금 이 방이 2박에 정확히 193만원이에요 193만원. 하루에 25만원인 건가? 근데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묵었던 호텔의 화장실보다 작은 크기. 이거 예약할 때 따로 선택 그게 없긴 했었는데 가격대가 저는 높아서 당연히 엄청 넓을 거라고 생각만 했는데 지금 짐을 풀 곳도 없어서 옆으로 피해 다니면서 지금. 네 개나 샀어. 방도 썼는데 놀 데도 없어. 지금 바지 네 개를 샀어. 쇼핑을 또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95만 원이 하루에. 9만 5천 원이어도 잘 안 올 만한 사이즈이고. 너 거기서 잠들. 잘랐습니다. 도끼가 지금 얼굴에 도끼가 가득한. 여기 이거 있네. 퍼스트 드링크. 쿠폰이래. 엄마 아니야. 뭐 이런 거냐? 여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니 뭐 이런 거 누르면 방해한다 나오는 거 아니야? 캐리어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 이거 네 위에 올려놓고 자. 충격적이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예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yeah, we will waiting. Thank you. 이 호텔은 풀부킹이어서 제가 돈을 1,000,000원을 줘도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들이 와. 너도 왔잖아. 아, 그러니까 커플들은 집에 있어도 행복하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솔로의 애들끼리 밖에 좀 다니겠어. 우리 좀 행복하자. 너네는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 우리 이렇게 어? 이렇게 솔로애들끼리 와서 이렇게 우울하게 여기 있게 해야겠니, 커플들아. 짐을 어떻게든 꾸겨 넣어서 해보고 최대한 호텔에 있는 시간을 줄이자. 양치는 바로 침대 옆에서 해야 되거든요. 절대 침대에 튀지 않게 조심조심스럽게 양치해주길 바래. 피곤한 몸을 이끌어 테트리스 하는 것 마냥 짐을 꾸겨 집어넣는 양날과 헤어먼. 호텔 맨날 들어올 때 따라란 따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노래가 따라, 끊겼어. 이렇게 따라까지 끝났어. 일단 너무 당황스럽지만 전 빨리 일을 해야 돼서 일단 일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차려볼게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이건 컴퓨터 책상이 없어서 수전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네. 본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쓰레기통. 화장실이 쓰레기통이에요. 한 명 똥 싼 거 넣으면 끝이야.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가 너무 조그매서 종단지 않았습니다. 양날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나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빅카메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엄청난 전자상가예요. 전자상가. 보조 배터리 종류도 진짜 많습니다. 아이폰 케이스만 이만큼. 여긴 완전 제 세상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전자제품들이 좋지? 여러분 진짜 어이없는 거 말해줄까요? 방금 제가 갔던 곳은 아주 작은 분점이었어요. 여기 옆에 엄청 큰 곳이 따로 있었어요. 어쩐지 뭐가 좀 허전하다 했어. 카메라도 없고. 아주 괜찮은 쇼핑이었다고 한다. 일어났네. 모닝커피 제가 20분 동안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왜 이렇게 길겠죠? 이상하게 스타벅스 줄이 너무 길어. 무서운 거냐고. 일할 때 쓰는 거. 이게 다 있잖아. 없어. 뭐가 없어. 이거 있어. 이건 뭐야? 삼각대. 방에 놀 데도 없어 자기야. 우리 형편에 지금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집 꼴을 봐.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고.
괜찮아. 이런 냉장고 안에 넣으면 돼. 돈 열심히 벌어서 냉장... 이사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만 신경 쓰고. 옛날에 숙취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 약국에서 파는 숙취해서 이거 세트를 제가 아예 통째로 다 샀거든요. 아니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세트를. 이게 진짜 최고야. 진짜 이거 먹으면 무조건 숙취 한 방이 없어져. 아 그거 맞았지? 일단 약 그 알약을 드시고요. 먹어요? 네. 아우 맛이 이상해. 양날이 준비하는 맛간을 이용해서 오늘 산 제품들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거 쪼르르. 이게 뭐냐면 꽁사장이 인스타에서 외국 크리에이터들이 이거를 쓴다고 저한테 보내줬었는데 해외 배송으로 하면 구할 수 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 갔는데 제 눈앞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라는 운명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요즘에 또 해롱이들이 핸드폰 감성이 좀 좋은 것 같다고 또 댓글을 남겨줘서 요즘 제가 또 핸드폰으로 아이폰으로 많이 찍고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바로 여기다가 드르르 이거를 여기에다가 또 붙이면 이렇게 카메라 스타일이 되는 거고 이게 또 보조 배터리까지 안에 들어있대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충전까지 되면서 카메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제 얼굴이 좀 안 보이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롱이 여러분들 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명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 이렇게 바깥에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파리채 같은 이거를 여기다가 또 이 조명을 떼고 바로 또 여기다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하이 오 좋다 cool I like it. 이게 무지 배터리인데? 어 무지 배터리인데 와 so cool 얼마야? 괜찮죠? 이렇게 여기 삼각대도 이렇게 있어요. 가방에다가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세이프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 다음은 이거 이게 보조 배터리인데 보조 배터리가 여러분 이만해요. 이게 3000A면 뭐 한 번 조금 안 되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제가 뭐 가끔씩 그냥 가방 없이 나가야 될 때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핸드폰 사이즈랑 또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 4만원?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어요 제가 또. 요즘에는 진짜 꼭 사고 싶은 것만 사거든요. 다음은 이 저르롱 조비에 나오는 약간 이런 삼각대인데 이게 생각보다 이 집게로 되어 있는 이런 거 막는데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된 거는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집게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어 이거를. 어쨌든 저는 이렇게 유튜브 촬영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집게 있으면 집게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동작 한 번, 두 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행동이 줄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결국 지 편하자고 산 거네요. 맞아요. 제가 편하려고 산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또 있어요? 촬영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조그만 자전거 너 자전거가 있어? 어. 탔어? 탔지? 사고 나서 일주일 안에 탔고 안 탔지? 아무튼 간단 언박싱 끝! 오늘 맹구 같으시다. 아니 친구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머리도 막 봐주지도 않고 자기 머리만 막 이렇게 막 앞뒤로 막 360도로 막 머리 돌려가지고 보던데?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옆에 있을 순 없잖아. 언제까지 옆에 있어야지 뭔 소리를 해? 어디 가는데? 어디 멀리 가세요? 혹시 눕시라는 샀어요 어제. 예쁘죠? 이게 한국에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시 노스페이스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노스페이스 꼭 사세요. 이런 정보 알려주면 안 되는데 또 왜? 그렇게 큰 이런 채널에 나가면 또 너무 이게 눈썹 어디 갔어요 혹시? 아 이따 이렇게 눈썹 가져가야 할 거예요. 눈썹 챙기세요. 밤의 거리가 되게 예쁩니다. 저도 예쁘죠? 별로. 저희는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쟤는 나갈 옷을 한 시간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숙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만은 계속 건넬 수가 없어. 도착하자마자 짐도 안 풀고 이민균에 왔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모자 쓰고 가. 손을 안 받을 줄이야. 아저씨 어디 계셔? 고등이세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술이 안 깼어요. 얼마나 또 술을 먹었길래. Happy Christmas! I'm so happy! Happy, happy! 아, 너무 예뻐! Oh my gosh! 수영이 산타가 내려와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몇 시야? 8시 반이야. 8시 반이잖아. 안녕하세요. 지금 하늘에다가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저희 툴리아에서 요즘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대표 메뉴예요. 구운 야채 플레이트고 옆에 보시면 트러플 크림치즈 준비되어 있어요. 얘랑 같이 찍어서 드시고 안에 들어있는 양파 같은 샬롯은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되세요. 너무 조금 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끼신다. 카메라 꺼라. 카메라 절대 안 끌 거야. Happy Happy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는 다 빨간색 마트에 있는데 우리 끝나면 오늘 일하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몰래. 진짜 연말 분위기 난다 난다 스타일 난다. 축하해. 어머. 어 이게 뭐예요? 빨리 열어봐. 형 고마워. 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오마이갓. 아이 캔 비 야 이게 무광이어서 너무 딱이야. 예쁘다. 맞아. 오마이갓. 딱이야. 나 오늘 목걸이 안 하고 왔어. 너무 예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해롱이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다들 어디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실례합니다. 네. 저희 한우물 체크 등심 스테이크 준비해드릴게요. 2인분당 하나씩 같이 쉐어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세요? 좀 느끼하다 싶으시면 꿀자몽이랑 같이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왜 안 드세요, 사장님?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사랑하는 한우물과 제가 사랑하는 꽁키드플레아가 콜라보를 해서 디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할 시간인데요. 뽑아주세요, 한 번에. 항상 운명은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얼마 나왔어? 너무 안 나왔어. 얼마? 한 사람당 10만원대. 꺼져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만났어요. 저 형 보러 가겠어요. 일본 오세요. 인스타 찍어. 내년에 1월에 딱. 1월에? 딱이야. 아니 나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했는데 딱이야. 양날 날이 딱이야. 되게 웃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하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정말 연말인데 기분이 싱숭생숭한 것 같아. 사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여러 날짜 중 하나일 뿐인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이렇게 행복한 연말을 보내려고 하는 게 어쩌면 살아가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해롱이들도 별거 아닌 연말인 것 같아도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식사 자리를 갖고 서로 한 해를 정리하는 이야기와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해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 아 그리고 2022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 모레 31일 날 헤어몬 연말 시상식 해상예술대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길 바래. 그럼 빠이.